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? 그동안? 네. 바쁘게 잘 있었습니다. 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법당 이전하고 네. 오 이렇게 다 바꾸고 하느라고 애썼고 힘들었고 고생도 하고 손님도 받고 기도도 다니고 바쁘게 지냈어요. 네, 법당이 엄청 넓어졌어요. 웬만한 굿단 정도. 굿할까? 굿 한번 할까? 엄청 간단한 치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그 난리 나 여기 오피스텔. 아... 난리 나는 거예요. 민원 들어오고 한번 할까? 뭔 일이 벌어지나? 요즘에 뭐 어떤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? 요즘에는 좀 많이 힘드신 분 금전 때문에. 금전 때문에 없어도 너무 없어. 너무 힘든 분들이 오셔서 그냥 용기만 주고 네. 힘내고 어떻게 뭘 풀어내려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힘든 분들 많이 왔다 갔어요.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힘을 주세요? 누구나 살면서 고력은 다 겪는데 네. 바닥을 친 상태잖아요. 올라가야지 이제. 올라갈 일만 있다. 그리고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 일도 있다. 여러 가지로 용기를 돋궈주는 얘기를 많이 해서 힘 실어서 보냈습니다. 10명 중에 9명은 힘드신 것 같아. 한 명은 재미삼아 오시고 언제 롯데 당첨되나 언제 재수 있나 언제 돈 많은 사람 만나나 그런 거 보러 오고 아 돈 많은 사람? 저도 돈 많은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요. 내가 있잖아. 뒤에 사장님이 지켜보고 계세요.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은근히 점을 많이 보더라고요. 20대 초반? 많이 보러 왔어요. 최근에 제일 어렸던 친구가 20살? 20살. 20살 본 기억이 나요. 원래 잘 안 봐주는데 지나가다가 엄마 손잡고 부탁을 하길래 봐드렸어요. 엄마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맞나요? 처음이었어요. 지나가다가 엄마 보고 저기 가서 꼭 점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설득해서 왔더라고. 아 오히려 딸이? 아들이. 아들이 뭐가 안 풀려서 키가 다 죽었어. 무슨 이유 때문에? 외국 나가서 공부하다 들어왔는데 뭐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아이가 키가 많이 죽었어. 키를 바짝 올려서 보내줬습니다.